2018년 6월 고3 모의고사 수학 가형 4점 문항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74번 문제. 직선 X는 K가 두 곡선. Y는 로그 2X,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자. 자, 그래프가, 자,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그래프는, 자, X랑 Y 부호가 다 반대고, 그리고 나서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는 뭐 교점이랑은 알수 없지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모양에서 걔를 X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자, 이때 X는 K가 두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요 길이가 2가 되는 모든 실수 k값의 고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봐봐. 자, 쌤이 요 사이에다 그려놓긴 했지만, 자, 꼭 여기서 만나는 건 아니죠. x는 k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a고, 얘가 b가 되고, 요 길이가 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x라고 생각하고, 요 그래프를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x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여기, 요 길이는 로그 2의 k. 지금 여기 좌표가 k, 로그 2의 k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좌표는 k, 여기에 들어간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쌤 반대로 찍었네.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랑 만나는 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자, A, B를 각각 잡았는데, 자, A점이 B점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A점이 B점보다 아래 있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로그 2의 K에서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를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될 때가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 B점의 Y좌표가 더 위에 있을 때, B가 더 위에 있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에서 반대로 로그 2의 K를 빼준 값이 2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일단 여기부터 살펴보면, 로그 2의 K에 8 마이너스 K가 2는 로그 2의 4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파이 K가 4가 되고, 우변으로 넘겨주면 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는 0. 얘를 만족하는 경우가 하나가 생기겠고, 그쵸? 얘가 이제 첫 번째 식에 대한 거고. 자, 두 번째, B점이 더 위에 있을 때, 반대로 뺐어요.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주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아까처럼 로그 2에 K에 8 마이너스 K 하고, 8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 그쵸? 마이너스 다 곱해주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둘 더해주면 둘은 곱해주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는 로그 2에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같다고 놔주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k가 4분의 1, 우변으로 넘겨주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분의 1이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올 텐데, 자, 모든 실수 k값을 곱을 구하라고 했고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진수 조건 때문에, 자, K는 0보다 크고 8-K도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8보다 작아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두 군은 일단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보면 두 군의 합은 8이고 두 군의 곱은 4인 상태예요. 합곱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군 모두 양수. 그리고 합이 8이다라는 소리는 둘다 양수이면서 합이 8이기 때문에 둘다 8보다 작은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나온 알파, 베타는 우리가 근으로 모두 취급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두 근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보면 두 근의 합은 8이고 두 근의 곱은 얼마지? 두 근의 곱은 4분의 1. 마찬가지로 합도 양수, 곱도 양수이기 때문에 둘다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k값 둘다 양수고, 양수인데 더했을 때 8이 나오니까 8보단 작아. 그쵸? 여기서 나온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도 모두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있는 근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만들 수 있는 총 K의 값 4개가 되고,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여라. 모든 실수 K 값, 알파, 베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곱해주면 되니까
4하고 4분의 1의 곱,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 틀리신 분들이나 15번 문제 몰라서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미적분 2에 보면 그 정적분 파트에 정적분과 함수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보면 이 리미트 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의 인테그럴 a에서 a 플러스 h까지 fx dx 우리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지. 정적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극한이에요 이건. 그쵸?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밑으로 깔면 되고 얘는 자 스몰 fx 적분하면 라지 fx 나오죠. 그쵸? 자 라지 fx 나오고 요거 요렇게 그럼 a 플러스 h 대입한 거에서 a 빼주죠. 라지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a 이게 뭐의 정의지? 미분계수 라지 f 프라임 a가 되고 맞죠? 이게 적분한 게 f, 라지 fx니까 다시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겠네. 그럼 얘가 f a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거 해석만 할 수 있다면 뭘 뜻한다? f a를 뜻한다. 자 이거랑 연결이 되는 이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15번 그럼 같이 풀어보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 x제곱 플러스 1은 앞에 그냥 두고 x분의 1을 요 밑으로 깔을게. 그럼 요 부분은 이거 적분한 거에서 적분해서 어떻게 하죠? 1 플러스 x 넣은 거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자 리미트 x 0으로 보내주면 이거 어떻게 되지? 0으로 가면 여긴 1이 되고 이거 0으로 보내주면 라지 f 프라임 1이 되죠. 지금 여기 h 자리가 그냥 뭐로 바뀐 거야? x로 바뀐 거예요. 맞죠? 라지 f 프라임 1 다시 말하면 그럼 그냥 스몰 f 1이 되는데 이 값이 얼마다 라는 거냐면 이 값이 지금 3이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f 1은 뭐가 되냐면 a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마이너스 a인데 이게 3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임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a 값을 구했고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 fa니까 fa는 f 마이너스 3 맞죠? 그럼 fx라는 함수 지금 a 자리에 마삼이 들어가면 되고 마이너스 3 코사인 마삼 들어가주면 9파이가 되겠죠. 자, 코사인은 무슨 함수지? 주기가 2파이인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 그냥 파이로 바꿔줄 수 있겠네. 맞죠? 2파이씩 계속 빼가면 되잖아. 그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구하고자 하는 FA의 값 3이 되고 15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6번 문제. 지금 문제는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쌤이 문제는 따로 안 보여줘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기억해야 될 거 하나만 표시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요런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세트하고 여기 L이라고 하면 빗변이 L이라고 하면 자, 요 밑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L 코사인 세타야 표현할 수 있고 요 높이는 L 사인 세타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걸 기억해줘야 되고 요 길이가 지금 1이죠.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여기는 1 사인 세타가 되니까 요 길이는 사인 세타 일단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그리고 지금 요 삼각형에서 보면 요 삼각형 지금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거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이에요. 세타고 여기 알파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요 삼각형 POH는 각이 알파랑 세타랑 90도인데 자, 그럼 요 삼각형 어떻게 되지? 세타하고 알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맞죠? 그럼 뭐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자, 요 삼각형에서 보면 요거 빗변이죠? 우리 밑변은 아까 밑변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요 길이는 빗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 길이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라고 구해줄 수 있고 다시 이제 요 길이는 여기서 다시 요 직각 삼각형에서
얘가 빗변이 되죠. 요 빗변은 어떻게 구한다고? 자,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 빗변이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서 여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요 부분도 구할 수 있지? 저기 요 전체 길이가 1이니까 자, 요 길이는 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어쨌든 그 상태고 지금 요 길이는 얼마지? 요 길이는 1인 상태고 이해되나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뭘 아냐면 여기가 지금 수직임을 알았어. 그럼 얘를 높이로 처리를 하면 여기가 밑변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임을 알고 있어. 그럼 요 길이만 알면 밑변을 다 알게 되는 거네. 자, 여기 90도니까 이 길이는 그냥 피타고라스 써주면 되죠. 제곱 빼기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요 길이가 제곱 빼기 제곱 코사인 네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삼각형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요 삼각형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했는데 자, HQ의 길이를 밑변 요 길이를 높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맞나요? 우리 S세타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S세타를 잡으면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요게 밑변. 밑변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 그쵸? 그 다음 높이는 코사인 제곱 세타야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우리한테 이것을 뭐 하라고 했냐면 이것을 세타로 나누어서 극한을 구해줘라 라고 했는데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2분의 1에다가 여기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우리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쵸? 그럼 얘가 지금 루트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우리 루트 밖으로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루트 a 제곱은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 a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지만 0보다 작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자, 우리 보니까 세타가 0으로 다가갈 건데 0보다 큰 데서 0으로 다가오죠. 지금 우리 보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하고 원점 대칭 이렇게 생겼어. 자, 0보다 큰 데서 0으로 각이 다가오면 사인 값은 양수인 상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사인 제곱 세타 밖으로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2분의 1에 요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니까 루트 밖으로 사인 세타로 나가주고 안에는 여전히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로 묶이냐면 사인 세타로 묶을 수 있겠네. 사인 세타로 묶어주면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아이 어떻게 하라고? 얘를 세타로 나눈 다음에 극한을 보내주면 되죠. 그쵸? 우리 바로 해볼까? 리미트 세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분의 S세타 2분의 1에 세타 여기다 나눠줄게요. 이렇게 세타분의니까 세타분의 1 여기 곱해주고 나머지 부분 쭉 써주면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이제 0으로 보내주면 2분의 1 곱하기 세타분의 사인 세타 0으로 보내주면 1. 그 다음 코사인 0은 1이죠. 그럼 여기가 루트 2 플러스 1이 되고 코사인 0이 1이니까 여기는 그냥 1의 제곱. 그래서 정리해주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2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그림과 같이 한 초점이 F인 타원. 예, 여기가 지금 타원이고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있대요. 여기가 1이고 아 여기가 A고 그쵸?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있는데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점 F를 지나는 원. 자,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네. 그쵸? 그 원이 Y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점을 C. 지금 CF하고 CA가 이루는
얘가 그를 세타라고 할 때, 자, 탄젠트 CFP를 4분의 1. 지금 CFB는 CFB. 지금 요각이죠. 요각을 그러면 일단 알파라고 볼까 봐요. 요각이 알파면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게 뭐다? 탄젠트 알파가 4분의 1이다. 지금 얘가 주어진 상태예요. 이것만 줘놓고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보래, 우리한테. 자, 어떻게 하면 될까를 살펴볼 건데, 일단 여기 원의 중심. 그쵸? 그럼 얘가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요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요 길이가, 아, 요 각이 알파.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이 같고. 그럼 저게 두 개가 알파, 알파면 여기는 2알파가 되겠죠? 맞나요? 왜냐면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으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될 거고, 우리 타원에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될게 있는데, 요렇게 타원이 있어. 장축의 길이가 2a인 요런 타원이 있대요.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도 초점이야. 그럼 요 길이는 어떤 길이랑 같지? 요 길이는 항상 요 길이랑 같죠. 왜냐면 요렇게, 자,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자, 타원이 한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뭐지? 이거 두개 더한 게 2a. 근데 여기 대칭으로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도 a고 요 길이도 a가 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a로 서로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다? a인 상태가 돼요. 그럼 이 원을 그냥 요 원, 방정식 한번 구해보면 요 원은 중심이 0,b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요 길이가 a라 그랬죠. a인 원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야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문제 푸는데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한 거고. 어쨌든 지금 요 길이는, 요 길이가 지금 A인 상태인 거죠. 그쵸?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는 지금 B인 상태고. 맞나요? 자, 요때. 우리가 지금 탄젠트 알파가 주어진 상태니까 탄젠트 2알파를 표현을 해볼 건데, 탄젠트 2알파를 표현하려면, 자, 요 삼각형을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쵸? 자, 저 삼각형을 떼와 볼까요? 이 삼각형을 이렇게 떼 갖고 오면 요각이 2알파고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A야. 그럼 요 길이가 지금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인 상태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탄젠트 2알파는 뭐분의 뭐다? B분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 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볼수 있고, 탄젠트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여기 탄젠트 2알파 어떻게 되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16분의 1이 되고, 여기는 2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니까 요거 두 배한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자, 탄젠트 2배 각 썼어요. 탄젠트 한번 써볼까? 탄젠트 2알파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죠. 이 식을 이용해서 식을 써준 거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16분의 15분의 2분의 1. 1, 8 약분하고 번분수 처리해주면 15분의 8. 자, 요 값이 15분의 8이다. 일단 첫 번째 식은 잡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용할 첫 번째 식이 된 거고. 자, 두 번째는 일단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파를 알고 있죠. 그쵸? 그러면 요거, 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세타. 요거가 탄젠트 알파 플러스 세타를 잡아볼 건데, 탄젠트 알파 플러스 세타는 요 길이분의, 자, CO분의 AO 요렇게 되겠죠. 맞나요? 여기 써보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세타는, 자,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요렇게 될 텐데, 지금 아까 요 길이는 B고 반지름의 길이 지금 A였어요. 왜냐면 요 길이가 지금 A잖아. 그럼 이게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럼 CO의 길이는 A 플러스 B가 되고, 자, 요 길이 얼마죠? OA의 길이는 A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세타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탄젠트 젖센 정리. 이게 어떻게 되지?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세타. 탄젠트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위에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A 플러스 B분의 A야.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용할 두 번째 식이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림 이제 가려도 되겠죠? 우린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고, 기역하고 니은 요 두 식을 이용할 거고. 자, 요 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 요 식. 자, 8b는 어떻게 되지? 8b는 15 곱하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이렇게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64b제곱은 225a제곱 마이너스 225b제곱. 자,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289b제곱이 225a제곱 이렇게 되죠. 지금 a, b는 다 양수니까, 자, b는 하고 루트로 잡아줄 건데, 자, 289분의 255a제곱. 여기서 b는 어떻게 되지? 이 루트 확 잡아버리면 얘는 17의 제곱, 얘는 15의 제곱이니까 b는 17분의 15a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기역식을 정리를 했고, 이제 어떻게 요 17분의 15를 니은식의 b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저기 대입해주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17분의 15a분의 a, 여기가 17분의 17a 플러스 15a니까 32a분의 1분의 a가 돼서 32a분의 17a, 32분의 17이 나오겠네요. 맞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탄젠트 세타죠? 요 값이 뭐가 나왔어? 32분의 17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계속 쓰기 불편하니까 그냥 t로 잠깐 치환을 할까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4분의 t분의 4분의 1 플러스 t가 32분의 17이야.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이제 t 구하면 돼요. 맞죠? 자, 얘 보기 불편하니까 분자 분모에 모두 다 4를 곱해주면 4-t 1 플러스 4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을 거고, 이렇게 곱해주면 68-17t는, 자, 이렇게 잡으면 32 플러스 128t가 17번 문제. 그림과 같이 한 초점이 f인 타원, 예, 여기가 지금 타원이고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있대요. 여기가 1이고, 아, 여기가 a고, 그쵸? 여기가 135분의, 아이고, 145분의 5, 1 올라가면 4니까 145분의 145분의 36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이 값이 뭐가 되냐? 탄젠트 세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145분의 36을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8번 문제.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자, A하고 B가 있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MN이라고 하자. 점, 자, C가 있는데 C는 이렇게 생겼대. 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보다 작을 확률은 이라고 했어. 지금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쵸? 지금 A라는 점은 0,4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B라는 점은 0,-4에 위치하고 있고, C점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C점이 Y축을 기준으로 X가 양수인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C라는 점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이 MN에 따라서 지금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 삼각형 ABC의 넓이에 대한 걸 구하는 중이에요. 그쵸?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일단 뭐가 고정이 되어 있지? 밑변이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럼 높이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높이. 자, C가 X축의 양의 방향에 있을 때 경우에는 높이는 그냥 요거 C점의 X좌표를 잡아주면 되죠. 그쵸? 근데 이쪽 음의 방향에 있을 때는 어떻게? X좌표에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겠네. 그쵸? 뭐 예를 들어 이게 좌표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요 높이는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해볼 건데,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뭐로 고정해놓고, 8로 고정해놓고, 높이를 X좌표를 볼 건데, 절대값, 자, C점 X좌표, 절대값 M 코사인 3분의 N 파이로 봐주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 넓이가 뭐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냐면, 일단 12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어. 됐죠? 그럼 요거가 4가 되고, 양변 4로 나눠주면 m 코사인 3분의 n 파이가
3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우리 이 부분식 어떻게 풀지? m 코사인 3분의 n 파이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 마 3에서 3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수를 차례로 mn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 넓이가 12보다 작을 확률은, 자, 요 m 코사인 3분의 n 파이의 값이 마 3보다 크고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럼 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면, 자, m 값부터 이제 따져볼게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기 때문에 m하고 n으로 가능한 수는 1부터 6까지예요. 의 자연수예요. 그쵸? 그럼 우리 m값이 1일 때를 살펴볼까? m값이 1일 때는 요 식이 그냥 코사인 3분의 n파이는 마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우리 코사인은 항상 마 1에서 1 사이에 있어요. 그쵸? 항상 마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거는 n에 뭐가 들어가든 무조건 성립. 그래서 m값 1일 때는 n은 뭐부터 뭐까지 다 가능하지? 1부터 6까지 모두 가능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어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볼 거냐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볼까? 자, 두 번째는 m값이 2일 때를 볼 건데, m값이 지금 2가 되면 어떻게 되면 되죠? 자, m값이 2야. 모든 변 다 2로 나눠주면 식이 마이너스 2분의 3. 자, 코사인 3분의 n파이,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돼요. 자, 아까 코사인은 마 1에서 1 사이에 있다 그랬어. 그러면 얘도 항상 만족하는 거죠. 그쵸? n에 뭐가 들어가든. 그래서 m값이 2일 때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n값은 1부터 6까지 모두 가능하니까 이때도 6가지 경우가 모두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죠. 세 번째, 이번엔 m값이 3일 때. m값이 3이면 여기가 지금 3이 되고 3으로 다 나눠주면 코사인 3분의 n파이가 마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쵸? 우리 가능한 n값 볼까? 그럼 n값은 일단은, 자, 마 1하고 1만 아니면 되네. 원래 코사인 값이 마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능한 게 1 들어가면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라 되고, 2는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만족하죠. 근데 n 3은 안 되네.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되죠. 그쵸? 3 안 되고, 4는 가능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 5일 때는 2분의 1 나오니까 괜찮고, 6이 되면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때 n이 3일 때는 가능한 n의 값이 4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m의 값이 4일 때를 따져볼까? m의 값이 4가 되면 얘 어떻게 되지? 코사인 3분의 n파이가 n 값이 4가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4분의 3까지인데, 아까 저기 1부터 쭉 대입해보니까 코사인 값이 3하고 6일 때는 n이 3이면 마 1이 되고, n이 6이 되면 1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만 왔다 갔다 해요. 그쵸?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n이 1, 2, 4, 5가 모두 돼서, 1, 2, 4, 5만 돼서 4가지가 나오겠죠. 그쵸? 자, 다섯 번째. 그 다음 m값이 4일 때를 볼까? 5일 때? 4는 봤죠? m값이 5일 때를 살펴보면, 이때 코사인 3분의 n파이가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5분의 3까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n이 1, 2, 4, 5가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1, 2, 4, 5일 때는 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만 왔다 갔다 하고, 맞죠? 그다음 3이랑 6일 때 안 되는 이유는 3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6일 때는 1이어서 이 범위 안에 없었잖아요. 그쵸? 이때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다? 4가지가 나온다. 그럼 여섯 번째, 6이 들어가면 이때 조금 달라지겠네? m값이 6이 되면 나눠주면 코사인 3분의 n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이 나오는데, 자, 우리 n이 1부터 6까지일 때는 요 코사인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 1 요 값을 취하는데, 요 값 중에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m이 6일 때는 우리가 찾는 가능한 경우가 나오지 않아요. 이때는 0. 됐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6, 6, 4, 4, 4 이렇게 되겠네. 총 어떻게 되죠? 12가지에다가 12, 4, 3, 12 더해주면 총 24가지가 나오겠죠. 요거 다 더하면. 근데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MN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 될 거고, 자, 우리가 원하는 순서상 총 24개가 나오는 거니까 약분해주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0이 아닌 실수 P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두 폼을 썬 X제곱은 2Y하고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4PX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를 FP라고 하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 일단은 자, 우리가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건 X제곱은 2Y예요. 그쵸? 자, X제곱은 2Y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초점은 4P가 2니까 P가 2분의 1, 0, 2분의 1이 초점. 그쵸? 준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준선이 될 거고 꼭지점 0, 0. 자, 요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그려질 거네. 맞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요 그래프는 P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P가 양수면 요쪽에 그려질 거고, 자,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0, 0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었어. 그렇고, 자, P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나눠서 그려보면, 자, 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P가 절대값이 맞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야. 자, 이럴 때는 우리한테 지금 뭘 물어봤냐면 접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를 묻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길 때는, 자, 이런 식일 때는 어떻게 되지? 동시에 접하는 직선 이렇게 하나, 두 개, 맞죠? 그 다음 이쪽에서 세 개 이렇게 생기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 자, 파란색, 요 소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자, 요 경우에는 직선의 개수,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 요 경우에는 FP가 3개가 돼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FP가 3개가 되는 경우. 자, 그 다음 얘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접할 수 있죠. 이제 점점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서 얘랑 접할 수 있어.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렇게 접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접하는 경우 접선, 공통 접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쪽에서 두 개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나요, 이거?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지금 요 분홍색 그래프랑 검정색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요 핑크색인 경우는 FP가 몇 개다? FP는 2다. 됐죠? 한 개를 더 볼 건데, 어떤 경우냐면, 자, 이 그래프가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4px 그래프가 자, 이거보다 더 넓어진 거지, 이렇게.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지금 보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밑에서 보면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지금 이렇게 있는 경우예요. 그럼 공통접선은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쵸? 그래서 보라색인 경우 공통접선의 개수 FP는 1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죠? 맞죠? 이렇게 여기서도 FP 요 경우는 1. 자, 아까 요 경우는 뭐였냐면 FP가 2인 경우. 잘 살펴보면 뭐를 경계로, 뭐를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개수,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의 개수가 바뀌냐면 요거. 요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접할 때보다 자, 접할 때보다 폭이 좁으면 공통 접선의 개수가 3개가 생기죠.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가. 그쵸? 접할 때보다 작으면 이렇게 세 개가 생기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아이는 접할 때가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가 경계가 되고 이 접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접할 때보다 좁아지면 세 개, 접하면 두 개, 접할 때보다 커지면 요 밖으로만 그냥 하나가 생긴다, 이 소리죠.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구해볼 건데, 그럼 접할 때 P가 중요하겠네. 맞죠? 그럼 접할 때 P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접할 때 P를 한번 알파라고 볼까요? 접할 때의 P를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FP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접할대를 알파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양쪽에서 생기겠죠. 이쪽에서 접할대에 P, 이쪽에서 접할대에 P. 이쪽이 P가 음수, 이쪽이 P가 양수고. 그러면 지금 자 우리 이렇게 이 폭이 좁아지는 건 P가 커지는 걸까 작아지는 걸까? 폭이 좁아지는 게 더 가파른 거니까 P의 값이 커지는 건가요? 그냥 막 생각하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그래프가 뭐냐면 요거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4px예요. 이거 x눈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4p분의 1의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p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p가 커질수록 4p분의 1의 값은 어떻게 되지?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 p가 양수인 경우로 생각한 건데 절대값으로 볼게요. 절대값 p가 커질수록 절대값 4p분의 1은 작아지고 작아지면 어떻게 되지? 넓어지죠. 좁은 건 가파른 거고 이 앞에 개수가 더 큰 거잖아. 그쵸?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폭이 넓어진다고. p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넓어져. 그럼 폭이 좁아졌다는 건 p의 절대값이 작은 걸 뜻하죠. 맞죠? 자, 접할 때는 일단 접할 때는 직선의 개수 동시에 동시에 접하게 되는 직선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어요. 그럼 접할 때는 이고 다시 접할 때보다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넓어지는 경우죠. 더. 이때는 더 넓어지면 더 넓어져서 이렇게 겹쳐지면 공통 접선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가 한 개가 됐어요. 맞죠? 그럼 절대값이 커지는 거니까 이 밖으로는 이렇게 1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사이는 어떻게 되지? 자, 좁아져. 더 좁아진다는 건 자, P의 절대값이 커지면 넓어지니까 P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다시 말하면 P의 절대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그래서 P가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 사이에 있을 때는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가 3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자, 접할 때의 P값을 알파라고 하면 우리 Y는 FP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쌤 왜 이걸 그렸냐면 문제에서 지금 P가 K 플러스 자 P의 K라는 점에서의 우극하니 K에서의 함수값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프 볼까요? 우극하니 함수값보다 큰 거. 자, 여기는 자, 요 알파라는 점은 우극하는 얼마지? 우극하는 1이고 우극하는 1이고 함수값은 2야. 만족하나요? 하지 않아. 그럼 이 음수 쪽에서겠네. 우극하는 얼마? 자, 우극하는 3. 마이너스 알파에서의 우극하는 3인데 함수값은 2니까 아, 요때가 만족을 하는 거죠. 그쵸? 아,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찾는 요 K값은 뭐다? 정리를 하자면 자, 요 Y는 아, X제곱은 EY 그래프와 자, 요 포물선이 접할 때의 P값인데 자, P가 음수일 때를 찾아줘라 라는 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찾는 P는 뭐다? 우리가 찾는 K값은 자, 요 그래프랑 X제곱은 EY 그래프랑 여기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4PX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그쵸? 여기 2분의 1이었고 자, 요 점을 지나는 포물선 P가 음수라서 요렇게 생겼을 때 자, 요 접할 때의 P값을 구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K값이 되는 거예요. 접할 때의 P값을 구해야 돼. 우리 지금 두 곡선이 서로 어떻다? 접한다. 이 접점을 잡아주면 접점을 A, B라고 잡아줄게요. 접점을 A, B라고 잡아주면 일단 요 그래프가 요거 A, B라고 잡아주면 자 A, B는 이 그래프 위에 점이기도 하고 요 그래프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 넣어도 성립. 그래서 A제곱은 2B가 되죠. 그쵸? 그 다음 여기 넣어도 성립. B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4PA. 일단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 뭐 해줘야 되냐면 둘이 접하고 있으면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지? 같죠? 공통 접선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요 그래프의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요 그래프의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를 구해줄 거예요. 그럼 일단 얘부터 미분해줘야지. 미분하면 EX는 2, Y 미분하면 1이고 DX분의 DY 잡아줘야 되죠. 지워지고 자, DX분의 DY가 X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A를 대입한 자, A가 되겠어요. 그 다음 요 그래프의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미분해보면 2y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y를 미분했으니까 dx분의 dy 잡아주고 여기는 4p 그쵸? 그럼 이제 2는 약분이 되고 dx분의 dy가 뭐가 되냐면 y 플러스 2분의 1분의 2p가 되죠. 그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y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여기 y자리에 b 대입한 b 플러스 2분의 1분의 2p가 될 거예요. b 플러스 2분의 1분의 bp 자 이렇게 해서 자 기역은 요 그래프의 대입 니은은 요 그래프의 대입 디귿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로 세 개를 잡았고 식을 그리고 자 지금 미지수가 ABP 세 개고 식도 세 개니까 이 식을 적당히 연립을 하여 A값, B값, P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어쨌든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P고 그 P가 곧 우리가 찾는 실수 K가 된다고 했어요. 맞죠? 그럼 기억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기억을 자, B는 2분의 A제곱으로 정리를 해서 자 니은 디귿식에다 대입해볼 건데 니은식에 대입해주면 B자리에 2분의 A 넣으면 2분의 A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4PA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디귿식 일단 요거 넘겨놓을까? 디귿을 A 곱하기 B 플러스 2분의 1은 4P 이렇게 잡아주고 B자리에다가 2분의 A제곱 넣어주면 A 곱하기 B자리에 2분의 A제곱 넣어주면 2분의 A제곱 1 얘가 2P야. 이런 식이 나오죠. 그쵸? 자, 두 식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그럼 여기 자 우변이 어떻게 되지? 이 A가 남고 나눠주면 여기는 A제곱 플러스 1 나누기 2 이거 제곱인데 이거 나누면 위에가 하나가 남게 되죠. 위에 얘가 하나 남고 나눠주면 지금 분모에는 A가 남아요. 됐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지? 자 정리를 해주면 2A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2A 맞나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이 4A제곱이 돼서 넘어가면 3A제곱이 1 우리 A제곱이 일단 3분의 1이야 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접점의 X좌표는 음수인 상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찾는 A값은 뭐다? 우리가 찾는 A값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우리 구하는 거 P값이라 그랬죠. 자,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이거 2로 나눠줘서 P는 일단 양변 2로 나눠줘서 4분의 A 곱하기 A제곱 1이야 잡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넣어주면 4분의 1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곱하기 자 A제곱 3분의 1 플러스 1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지워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1이고 유리화해주면 자 위아래 루트 3 곱해주면 뭐 되지? 9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가 찾은 요 P값이 곧 우극한이 함수값보다 큰 K값이 되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따라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 자, 박스 문제인데 쌤이 설명하면서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2A 플러스 2B 플러스 C 플러스 D는 2N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이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AN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나눈 거냐면 자 2A 플러스 2B 플러스 C 플러스 D가 2N 짝수죠. 그쵸? 자, 요 둘이 뭐지? 이미 짝수야. 그럼 짝수에다가 C 플러스 D를 더했을 때 2N 짝수가 나와야 되죠. 그럼 짝수에다가 짝수를 더해야지 짝수가 나오지. 짝수에다 홀수 더하면 홀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C 플러스 D가 짝수여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C 플러스 D가 짝수려면 또 어떻게 돼야 되냐. 자, C 플러스 D가 짝수인 경우는 짝짝이거나 홀홀이거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얘가 이걸 뜻하는 거지. 짝짝이거나 홀홀이다. 자, EK1, EK2는 짝수인 경우로 얘기하는 거고 자, 짝수에다 1을 더한 요 아이들은 홀수인 경우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짝짝인 경우를 보겠다. 자, 짝짝인 경우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C자리에 2K1, D자리에 2K2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 2A 플러스 2B 플러스 2K1 플러스 2K2가 2N이 되고 2로 다 약분이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K1 더하기 K2는 N. 우리 그 중복 조합 문제에서 엄청 많이 보죠. 그쵸? 지금 AB, K1, K2는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음수만 아니면 돼. 0이어도 되죠. 그쵸? 그러면 더해서 N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택해내면 되지? 4개를 택하는 경우가 되고 자, A만 그러니까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N개를 택하는 경우가 되고 자, 이 뜻은 지금 A만 AB K1, K2 중에 A만 만약에 N개를 다 택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순서상이? N,0,0,0,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어쨌든 이 경우의 수는 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N개를 선택하는 4HN이 되니까 자, 가에 들어갈 식은 4HN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쭉 다시 따라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저기로. 자, 두 번째 경우. 아까 짝짝 했고 그 다음 뭐라고? 홀홀 그쵸? 자 전부 다 홀수고 이번에도 요 자리에 C 자리에 D 자리에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C 자리에 2K3 플러스 1 D 자리에 2K4 플러스 1자이 합이 2N이다. 그럼 2로 묶어주면 A뿔 B뿔 여기 K3 K4 이렇게 이 뒤로 넘겨주면, 절로 넘겨주면, 여기가 2n-2가 돼서 두 배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2로 나눠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k3 플러스 k4가 n-1. 자, 이번에는 네 수를 더해서 n-1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넷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n-1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에 들어올 식이 4hn-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 우리 중복 조합을 계산할 때는 자, NHR의 계산은 항상 조합으로 바꿔서 하죠. 어떻게 바꾸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R-1C, R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더하면 4 플러스 N이고 그 더한 거에서 1 빼주면 3 플러스 N, 즉 N 플러스 3C, N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합은 또 NCR은 뭐랑 같냐면 NC, N-R하고 같잖아. 그쵸? 그 얘는 뭐랑 같지? N 플러스 3C, N-R 빼주면 3이 되니까 이것과 같아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을 가장 간단히 표현한 건 얘가 되겠어요. 됐나요? 그리고 요 식이 곧 뭐지? 가에 들어갈 식. 문제 밑에 보면은 얘가 FN이 돼요. 그리고 밑에 자, 두 번째 나에 들어온 식. 저 식도 정리를 해보면 더하면 3 플러스 N. 거기다 1 빼면 2 플러스 n이니까 n 플러스 2c, n-1. 근데 nc, r은 nc, n마 r이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지? n 플러스 2c, n에서 r 빼주면 3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또 얘랑 같다. 얘가 곧 gn이 될 거예요. 자, 1, 2에 의하여 자, 만족시키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두 식의 합이 되겠고, 두 식의 합이 될 건데, 자, AN에다가 우리 시그마를 잡아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힌트를 준 거나 다름없어요. 요 자리에 나가 들어가면, 요 자리에 나가 들어오면 뭐다? N 플러스 3C 4다. 라고 주어졌는데, 자, 조합에서 우리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조합이 아니라 이항 정리. 자, 이항 정리에서, 일단 여기 요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n은 1부터 m까지 지금 나 자리에 들어오는 식이 누구였냐면 요거 n 플러스 2c 3이었어요. 그럼 여기 1부터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3c3 플러스 4c3 플러스 5c3 플러스 6c3 플러스 쭉 가서 m 플러스 2c 3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다시 살펴보면 뭘 기억하면 좋냐면 일단 시작은 뭐부터 해야 되냐? 1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다 어떻게 커지고 있지? 앞에 나 머리만 커지고 있어. 뒤에 꼬리는 그대로인데 머리만 하나씩 커지죠. 자, 머리만 하나씩 커지면 자, 기억해야 돼요. 머리만 하나씩 커지면 마지막 거에서 둘다 1씩 키워준 게 답이 돼요. n 플러스 3c 4.
4 이렇게. 자, 머리만 하나씩 커지면 마지막 항에서 머리꼬리를 다 1씩 키워준 게 답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N 플러스 3C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쌤이 지금 뭐라 그랬지? 뭐로 시작해야 돼? 1로 시작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나온 공식이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온 공식이고, 좀 더 자세하게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 확통, 뭐 개념서에서 확률, 뭐냐, 이항정리 파트 있죠? 이항정리 파트에 그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온 식, 그 활용 파트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걸 힌트로 줄 테니, 얘가 이렇게 되는 거라, 너네가 아는 상태에서, 자, 이 식 통째로 정리해봐, 라는 거네. 맞죠? 선생님이 정리해볼 건데, 이제 다식 구하기 할 거예요. 자, 시그마, 요 다식.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an 더하기, 아, an을 할 건데, an은 뭐지? 요 2식. an이 가에 들어갈 식, 나에 들어갈 식을 더한 거죠. 그래서 an 자리에 n 플러스 3c, 3 플러스 n 플러스 2c, 3을 넣어줄 거고, 자, 각각을 따로 구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n 플러스 3c, 3.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n 플러스 2c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얘부터 1부터 넣어주면 4c 3 플러스 5c 3 플러스 6c 3 플러스 쭉 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11c 3까지 갈 거고, 맞죠? 자, 더하기 이 아이는 1부터 넣어주면 3c 3 4c 3 5c 3 쭉 가서 10c 3까지 올 거예요. 근데 아까 쌤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 자, 누구보단 계속 커지면, 머리만 계속 커지면 마지막 거에서 머리꼬리 다 1씩 키워주면 된다 그랬어. 그쵸? 요 값은 뭐다? 11C 4가 돼요. 근데 반드시 누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1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쵸? 그럼 요 위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위의 식. 위의 식도 보니까 뭐만 계속 커지고 있어? 머리만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 뭐라고 구하고 싶어? 마지막 항에서 머리꼬리 1씩 커지게 만든 12C4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작이 1부터가 아니죠. 그럼 얘는 뭐부터 시작했어야 돼? 자, 3C3. 3C3부터 시작해야지 요 값이 나와요. 3C3부터 시작해야 요 전체 값이 얘야. 근데 우리는 요 다음 항부터 구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3C3부터 시작해서 구한 요 값에다가 3C3인 1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뒤식의 합은 뭐가 나오냐면 둘 더해주면 12C4 플러스 11C4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식이 다가 돼요. 됐나요? 자, 요 식이 다. 식이 아니라, 자, 요거는 숫자 계산한 거니까 얘가 다에 들어올 숫자이고 곧 R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얘를 계산을 해보면 12, 11, 19, 4, 3, 2, 1 플러스 11, 10 9, 8 나누기 4, 3, 2, 1에서 1을 빼주면 되고, 맞나요? 자, 여기서 자, 요 값을 계산한 건 이렇게 12가 떨어질 거고 이렇게. 그럼 55하고 9를 곱하면 되죠? 55하고 9를 곱해주면, 나 곱하기 하려다 쌤 완전 난리 났어요. 종이 구겨지고. 55 곱하기 9. 쌤도 하고 싶지 않거든, 곱하기 잘. 45, 여기가 495. 요 값이 495가 나오고, 여기는, 요렇게, 요렇게 약분. 3.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워주면 되고, 자,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 남은 거 30 곱하기 11이니까 여기가 330이 되겠죠. 둘 더한 값에서 1을 빼주면 되니까, 자, 일단 둘 더해주면 5. 2, 1 올라가고 825. 825에서 1을 뺀 824가 될 거고, 자, 아래 들어오는 값이, 자, 다에 들어오는 아이가 824. 요 값이 곧 R이 되겠죠. 그쵸? 자,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는 FN, GN을 구한 다음에 F6 플러스 GO 플러스 R을 하라 그랬어. 지금 F6을 구해야 되죠. 자, FN이 요식이니까 F6은 9C3이 돼요. 자, F6, 9C3 계산하면 9, 8, 7, 3이 1이니까, 자, 3, 4, 12 곱하기 7, 84가 되겠죠. F6, 84, 그 다음 GO, 요식이니까 5 넣어주면, 5 넣어주면 뭐 나오냐면, 7C3이 되죠. 그쵸? 자, 5 넣어준 거, 7C3이니까, 7C3 계산하면, 7, 6, 5,
3, 2, 1이 되니까 35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값이 얼마? 요 값이 35. R은 구했죠? 824라고. 자, 3개 쭉 더해주면 되겠네. 자, 84랑 35 더하면 119. 119가 되고 119에 824를 더해준 게 답이겠죠? 그럼 3, 1 올라가면 4, 943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6번. 지금 여기 4점짜리 문제가 꽤 난이도가 있어요. 6월 모의고사가, 그쵸? 지금 4점짜리 계속 커덕이다가 그나마 숨통을 한번 틔울 수 있는 그런 4점짜리 문제네요. 좌표 평면에서 점 2,A가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b분의 2의 변곡점일 때, 자, 저 곡선을 fx라고 보면 변곡점은 이게 더 함수가 0이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변곡점의 x좌표가 2가 되니까 요2 프라임 2가 얼마다? 0이다라고 볼수 있고, 미분만 잘해주면 되죠. 자, 요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분모 제곱분의 2는 상수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자, 두 배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그쵸? 지금 뭐한 거냐면 우리 y는 fx분의 1,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미분해주면 f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요거 한 거예요. 2는 그냥 둔 거고. 자, 요 상태에서, 자, 이거 다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한번더 미분해야 되겠네. 2 프라임 x는 x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몫에 미분할게요. 분모 제곱분의 어떡하지?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 그쵸? 그래서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요거 미분하면 두 배의 x제곱 플러스 b에다가 속미분 2x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값에다가 뭘 넣어주면? 요 함수에 2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자, 대입했을 때 0, 자, 0이 나온다는 건 분자가 0이다라는 거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지, 그쵸? 일단은 자, 약분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약분 조금 할게요. 모든 항이 x제곱 플러스 b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씩 약분 지워주고, 아예 지워버리면 되지. 그리고 분자에다가 2를 대입한 게 0이야 해주면 되겠네. 자, 분자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4 플러스 b. 그쵸? 그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 들어가면 플러스가 됐고, 2 들어가면 4 곱하기 2, 8이 16, 16 곱하기 4 이렇게 되고, 요 값이 얼마다? 0이다. 얘 값이 0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되죠? 4 플러스 b가 16이 돼야 되네. 따라서 b의 값은 10이야 구할 수 있고, 맞나요? 그럼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제곱 플러스 12분의 2 이렇게 생겼고, 우리 변곡점이 2,a라 그랬어요. 그럼 f2가 a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f2는 2 넣어주면 4 플러스 12, 16분의 2니까 얘가 8분의 1이고, 요 값이 a가 되겠죠. 됐나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구하고자 하는 건 a분의 b예요. 8분의 1분의 12. 자, 계산해주면 1분의 96. 그래서 26번의 답은 96이 되겠어요. 세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할 때, 문자 A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는, 자, 4개를 택해 나열하는데 2번 이상 나온대, A가. 그럼 A가 2번 나오는 경우, 그리고 2개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A가 2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A가 3개 하고 하나 더. A가 4개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건 무조건 한 가지네. A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거 두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B 아니면 C죠. 그럼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 AA, BB 모두 B인 경우. AA, CC. 자, 두 자리가 모두 C인 경우. 세 번째는 AA, B 하나, C 하나인 경우. 자, 나열을 해줘야 돼요. 그쵸? 네 개의 문자를 택해하여 일렬로 나열. 요 경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두개두 개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같죠? 이 곱하기 2. 요 경우는 뭐가 되지?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다음 요때는 뭐 생각할 수 있냐면 AAA, B하고 AAA, C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요거는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자, 이게 두 개네.
그래서 곱하기 2. 거기에 요거 하나가 있으니까 쫙 더해주면 돼요. 계산해주면 24 나누기 4니까 6. 6이 12. 요거는 24 나누기 2니까 12. 여기는 약분하면 이거 4 남고 8. 그리고 여기가 1이죠. 다 더해주면 24, 30. 네, 24, 32. 24에다 여기 32에다 1 더한 뭐가 되지? 3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 A가 두 번 이상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3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8번 문제.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를 자, 이런 순서상으로 정의를 했는데 자, X, Y의 순서상은 뭐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냐면 자, 요 부등식, 요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고 X, Y는 자연수라 했어요. 집합 A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원소 A, B에 대하여 B가 3의 배수일 때 자, 얘가 포인트네. B가 3의 배수일 때 자, 밑에 뭐가 깔려야 되지? 자,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B가 3의 배수일 때 그때 B가 3의 배수이면서 뭐인 경우? A는 B인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쵸? 이게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이거 쌤이 그냥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건부 확률이에요. B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 자, 이때 A가 B랑 같은 사건을 B라고 하면 우리가 찾는 건 P 자, B파 A가 되죠. 왜냐면 B가 3의 배수일 때 PA분의 위에 뭐가 올라오지? PA 교비. 왜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니까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B는 여기 공통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건데 자, 그럼 A하고 B는 일단은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거냐면 A, B는 자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 중에서 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B가 지금 뭐라고 했어? 3의 배수 1대죠. 그쵸? 자, 3의 배수 문제 우리 어떻게 푸냐면 일단 뭔가 3의 배수다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자, 요 값보다 어떤 애가 되는 거죠? 크거나 같은 애가 되는 거니까 같아도 되지. 그럼 B가 3의 배수, B가 3의 배수라면 얘가 3의 배수가 될 수 있고 그보다 하나 큰 아이가 될 수 있고 그것보다 하나 더 큰 아이가 될 수 있고 그쵸? 무슨 소리냐면 N으로 가능한 건 3K이거나 또는 N으로 가능한 건 3K 플러스 1이거나 또는 N으로 가능한 건 3K 플러스 2가 돼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B가 3K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자 B가 3K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3의 배수 중에 3K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 N은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K가 되거나 그보다 하나 크거나 두 개가 커요. 하나 더 커지면 되나? 안 돼요. 왜 하나 더 커지면 이거잖아. 3K 플러스 3이니까. 그럼 B가 될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이 3K가 아니라 3K 플러스 1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가 취할 수 있는 3의 배수의 최대값이 3K다라고 하면 N으로 가능한 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줄 수 있고 자, 뭐일 때라 그랬지? B가 3의 배수일 때 밑으로 깔리겠죠? 자, B가 3의 배수일 때 자, B가 3의 배수인 경우는 B가 뭐인 경우? 3인 경우, 6인 경우, 9인 경우 쭉 가서 어디까지? 3K까지 가능한 거죠, 그쵸? 자, B가 3이면 순서쌍의 개수는 A로 가능한 게 1, 2, 3이니까 B가 3인 경우가 몇 개가 생기지? 총 3개가 생기고 3의 배수죠. B가 6이면 어떻게 되죠? B가 6이 되면 A가 1부터 6까지 6개가 생기고 B가 9가 되면 A가 1부터 9까지 9개 쭉 가서 어디까지? B가 5이면 B가 3K이면 A는 1부터 3K까지 이렇게 3K개가 생겨요. 이때 위에 뭐가 올라오는 거지? A하고 B랑 같은 경우 자, B가 3인 경우 A도 뭐? 3인 거 하나 B가 6인 경우 A도 6인 거 하나 9인 경우 하나 쭉 가서 어디까지? 3K인 경우까지 하나만 나와요. 그쵸? 근데 지금 총 보니까 항이 어떠냐면 이거 3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가서 항의 개수가 K죠. 근데 요거 위에 A랑 B랑 같은 경우의 수는 자 B가 3인 경우도 하나, 6인 경우도 하나, 9인 경우도 하나 각각에 대해서 다 하나씩이니까 위에는 몇 개?
K계가 올라가는 거지. 자,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에요. 정리할 수 있죠? 3 곱하기 1부터 K까지의 합은 2분의 K, K 플러스 1 분의 여기 1분의 K, K 이렇게 쓸 수 있고 정리를 해주면 3K, K 플러스 1분의 2K가 돼서 K는 이렇게 지워지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이렇게 구하는데 얘가 얼마래요? 이게 지금 9분의 1이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 맞죠? 요거 3 약분해 버리면 되고 이렇게 곱한 6하고 이렇게 곱한 K 플러스 1이랑 같다. 따라서 K값이 얼마인 상태지? 저 확률이 5분의 1이 나오려면, 아 9분의 1이 나오려면 K값은 5여야 해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건 뭐냐면, 자, 이 확률이 9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n의 값은 3K거나 3K 플러스 1이거나 3K 플러스 2거나 라고 했어. 근데 K값이 5임을 구했으니까 n으로 가능한 건 15, 16, 17 이렇게 3개가 되고, 자, 가능한 모든 n값의 합은 15 플러스 16 플러스 1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지? 31 플러스 17이 되니까 48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28번의 답은 48입니다.